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터져 나오네요. 자, 이제 뭐 권력을 쥐게 되게 되면은 온갖 사람들이 주변에 달라들지 않습니까? 주변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도 들여다보니까 만만치 않은 사건이네요. 여러분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김의원의 그런 공천을 돕기 위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측하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 측이라기보다도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기 시작하네요. 김건희 여사가 발이 참 넓네요. 그렇게 하고 일반인의 상식을 미뤄보게 되면은 그 자리가 엄청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되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용을 당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사건도 대단히 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가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여러 건의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했네요.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 그리고 탄핵일 텐데 나를 감방으로 집어넣는 것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을 뭐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은 추가적인 그런 수사가 이루어져야 더 상세하게 알수 있겠죠. 지금은 의혹 수준입니다. 이 기사의 시작을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이렇게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왜 엮이는지 이해하기가 힘들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발이 넓다기보다도 참 사려 분별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채널A가 아마 이 명태균 씨를 지방에 내려가서 이런들 만난 모양입니다. 감당하면 하라고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덧붙였고,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자분이 해석을 했는데 사건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는데 바로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인 거죠. 현재로서는 뭐 확인된 것이 아니니까 의혹 수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에 수십 차례 걸쳐서 보수, 세비 9천여만 원을 맹태균 씨에게 지급한,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증거가 쉽게 포착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김영선 의원의 세비 가운데 그 절반을 보좌관에 해당하는 강 씨가 전달했기 때문에 그강 씨가 또다 불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가 없는 것이 세상에 없는데, 맹태균 씨가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도와줬겠냐, 이야기죠. 평소에 친분이 있는, 어떤 경로로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친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맹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왜냐하면 친분도 보통 친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수십 차례 걸쳐 보수, 본인이 받은 세비의 9천여만 원을 맹태균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의 블로커로 활동한 거죠. 그 줄도 아주 동아줄처럼 아주 튼튼한 줄인 김건희 여사하고 이름 연결된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맹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 맹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측과의 동거래는
정상적 금전대여이며, 뭐 그것은 여러분들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여러 상황을, 정황을 미뤄보게 되면 이제 그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겠죠.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맹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돈을 왜 받았겠냐. 김영선 의원이 정치판에 아주 이름들 달고 다른 사람인데 그냥 돈을 공짜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가를 받으려고 지금 돈을 제공하네요. 그 대가가 여러분 이번에 이제 초미의 관심인 거죠. 맹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청탁을 한 겁니다. 공천 청탁을. 아직 의혹 수준이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기 보시면 맹태균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맹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건희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건희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전 의원이 약재우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 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례 보냈다고 하지만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의 특성을 미뤄보게 되면 할 이야기, 안할 이야기, 할수 있는 이야기, 해서 안 되는 이야기를 수시로 보내는 것이 아주 익숙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이렇게 정치계의 폭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텔레그램을 다 까게 되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공천을 청탁할 정도의 이런 친분 관계가 되면은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언행이라는 것이 절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대단히 익숙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자 메시지를 텔레그램에 남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대통령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당장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의혹 수준이었으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즉각 여러분들 강경한 그런 대응을 했을 건데 용산 대통령실은 맹태균 씨의 이 같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친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동아일보 사설 이름들 잘 지적하지 않습니까? 맹태균 씨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된 바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맹태균 씨와 친분이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은 여러 소스에서 확인되고 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이전에 맹태균 씨의 소개로 윤 대통령을 만났고, 당시 윤 대통령은 맹박사, 김 여사는 명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맹태균 씨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정말,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과거 이름들 야당 역할하던 군부 독재 시절에 야당 역할을 하시던 분들은 그냥 암기하고 대부분 기록을 남기지 않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이나 문자 메시지란 것은 치명적 여러분들 증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자 메시지를 이런 전반적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나 일반적인 문자 메시지에 연결하게 되면 사건의 정황을 이런 다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정말 사료 분별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초창기에는 젊으니까 영부인이 젊으니까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5만 사람들에게 다 문자를 이렇게 흔적을 남긴 걸 보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로서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이번 사태가 이제 취재에 들어가게 됐는데 채널A하고 동아일보가 지금은 굉장히 심층 보도를 하는데 언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20% 이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예나 속성을 갖고 있는 언론들이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회사가 이런 특종을 계속 터뜨린 걸볼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김건희 여사 자신이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인으로서는 별로 흠결이 될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다 문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일반 사회생활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다 증거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관련된 문자 메시지가 윤 대통령 부부의 앞날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는 게 사실인 거죠. 사려분별, 지혜로움이 그렇게 여러분들 부족한지, 크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는 그 자리에서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정말 철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추후에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 지켜봐야겠지만 만만치 않은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